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침에 성경책을 읽고 성경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교독문을 읽는데, 오늘 그 시편 116편 교독문 50 여기를 랜덤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미리 한번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 가고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 오늘 낭독을 해드릴게요. 지금 4시 반이라서 조금 작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